We consistently changed and drove movements. Now, the world calls Kia a leader. Guiding directions towards everyone's path and leading the journey for sustainability. Because becoming a brand for people is a core value. At last, Kia is opening a new way, building the EV ecosystem to meet diverse needs. At the beginning of a new path, we will take the lead and shape the world for the better. At the center of the world, and by your side, Kia creates a new path every day.기아 국내사업본부 정원장 대사입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쇼 기아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부산 모빌리티쇼를 통해 기아가 만들어온 현재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아는 2021년 브랜드 리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기업 비전 아래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기아는 The First Move of Smart Mobility가 되겠다는 기아 국내 사업본부의 의지를 담아 기아의 현재와 미래 모빌리티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아는 80년간 고객과 함께해온 기업으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국내 시장에서 EV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계약을 시작한 EV3는 EV 시장의 대중화를 위한 본륨 모델로서 어제까지 만 대가 넘는 계약 개수를 기록하며 국내 EV 시장의 판도를 바꿀 모델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EV3의 출시를 통해 EV6, EV9과 함께 고객의 니즈와 이용 형태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EV 라인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향후 EV4, EV5 등 전용 전기차를 순차적으로 출시하여 기아만의 차별화된 상품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EV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아는 전용 EV뿐만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차종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출시돼 기아 최초의 정통 픽업 타스만 훌륭한 상품성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 픽업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PBB는 2025년 본격 양산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기아 PBB는 전통적인 모빌리티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고객의 니즈와 다변화된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아는 국내 시장에서 EV 라인업 확장과 더불어 EV 구매 고객을 위해 충전 솔루션과 차량 케어, 중고차 장가 보장 프로그램을 하나로 결합한 기아 E라이프 패키지를 출시하였습니다. 기아 E라이프 패키지는 기아 EV 모든 차종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구매, 충전, 관리 등 EV 고객의 필요에 맞는 토탈 케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고객 접근성이 우수한 판매 및 정비 거점에 공용 급속 충전기를 지속 확대하여 기아 거점을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아의 모든 움직임은 지속 가능성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아는 신리산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형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서, 인천, 광주, 부천 4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필두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기아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 국내 PV 사업실 박경호 상무입니다. 기아는 지난 1월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CES 2024를 통해 PVB의 로드맵과 미래 전략을 공개하였습니다. PVB는 다양한 고객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 전통적인 자동차의 개념을 뛰어넘는 기아 PV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아 PVB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공간 거리 공통에 차별화된 차량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게 된 기아 PVB를 상품과 고객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출시 예정인 PV5는 도심 인프라에 최적화된 사이즈와 여유로운 공간을 바탕으로 헤일링,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최적화된 모빌리티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027년 출시 예정인 PV7은 PVB 라인업 중 가장 큰 공간을 자랑하는 대형 PVB입니다. 더 넓은 공간 확장성을 바탕으로 한 대형 물류,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 가능한 헤일링 서비스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판매 계획은 2030년 국내 기준 PV5 3만 대, PV7 4만 대로 연간 7만 대이며 글로벌로는 총 25만 대입니다. 패신저, 카고 등 PVB 기본 모델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컨버전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오픈베드, 매장, 냉동 탑차, 차박, 레저 활동을 위한 다목적 레저백과 업무 공간과 모빌리티의 경계를 품는 모바일 오피스까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에 최적화된 컨버전 모델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화성에 PVB 전용 공장인 이보 플랜트를 건설하고 여러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유연한 컨버전 상품 개발과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PVB는 하드웨어 다양성뿐만 아니라 SDV 기반의 비즈니스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격 차량 관제부터 예방 정비 서비스까지 차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플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PVB에서 심리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앱마켓 형태의 고객 지향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아는 고객의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충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적의 비즈니스 편의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아 PVB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모빌리티 솔루션입니다. 사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헤일링의 경우 모빌리티 플랫폼사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오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량 휠체어, 액세서빌리티 등과 같은 사용 목적성 높은 모델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딜리버리의 경우 최적의 업무 효율성과 최고의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 물류사들과 협업하여 맞춤형 PVB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PVB의 가장 큰 장점인 공간 확장성과 활용도 높은 VQL 기능을 통해 유니보스 서비스 분야에 최적화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기반의 PVB 보급 확대를 통해 정부 친환경 정책에 따른 무매차 전환의 기여함과 동시에 중소규모의 개인 법인 사업자를 위해 경제성과 활용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PVB 모델을 제공하겠습니다.
제안은 PV5를 시작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고객에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잡티아 국내 마케팅실 이동열 상무입니다. 앞서 국내 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아의 움직임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고 그 움직임 속에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아는 고성능 프리미엄 모델 스팅어, 그 헤리티지를 계승한 EV 최초의 고성능 모델 EV6GT, 국내 유일 프리미엄 미니밴 카니발, 국내 최초 3열 대형 SUV EV 모델인 EV9 등 항상 고객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차종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런 기아가 다시 한번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혁신에 대한 노력과 모험정신을 담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코비드-19을 거쳐 엔데믹 이후 우리는 삶의 변화와 함께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에 눈뜨게 되었고 근무 형태, 주거, 소비 문화 또한 많은 변화와 함께 다양해졌습니다. 실내보다는 야외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로 개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즐기는 문화로 삶의 범위는 확대되고 변화하였습니다. 기아는 이러한 삶의 변화 속 어떤 모빌리티가 적합한지 고객은 어떤 모빌리티를 원하실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기아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타스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타스만은 고객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픽업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고객 중심적 사고를 통해 탄생할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고객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실용적인 세금, 경제성, 적재함 등 이 워드클라우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본 픽업에 대한 고객의 주된 인식들은 상업적 목적의 실용성, 생활을 위한 경제성 기반의 차량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 앞서 타스만을 먼저 보신 고객분들의 타스만에 대한 생각, 픽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제 진짜 픽업이 나왔구나 싶었어요. 내가 탈 수 있는 진짜 픽업. 와,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저기에서 내리면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다? 수입 픽업은 AS 걱정도 되고 국내에는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픽업은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픽업이라고 하면은 뭐 아저씨들이 타는 차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차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타스만은 정말 디자인도 강렬하고 정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타는 차.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와이프와 아이도 캠핑에 본격적으로 눈을 떴는데 문제는 짐이었어요. 뭐 아이를 뒤에 태우면 SUV인데도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타스만은 이런 고민을 해결했지 않을까? 저라는 사람에게 반전을 줄 수 있는 차. 캠핑이나 프리다이빙 같은 취미도 더 자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타고 다니면 이게 SUV처럼 아니 SUV 타는 사람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저희는 고객 인터뷰를 통해 픽업이라는 장르를 바라보는 고객들의 생각과 바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픽업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성을 지닌 선택지가 다소 부족한 소외된 장르였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픽업 시장은 2019년 연간 4만 대를 정점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현재 2만 대 규모까지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고객의 인식과 방식이 다양해지기에 기아는 모빌리티도 그에 맞춰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첫 번째 해답을 픽업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픽업은 파스마의 출시를 통해 액티브한, 다이나믹한, 즐거운 등의 키워드가 자리 잡으며 픽업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끌게 될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상품성과 디자인을 통해 24시간 주 7일을 함께할 수 있는 나만의 라이프스타일 파트너로 일반 고객도 주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아웃도어 모빌리티의 대명사로 위치하며 국내 모빌리티의 다양한 색을 입힐 것이라 자신합니다. 파스마는 기존과는 다른 다양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나갈 모빌리티입니다. 기아는 이미 공개한 컨텐츠 외에도 2025년 상반기 출시 전까지 고객과 만날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비록 아쉽게도 오늘 파스만의 디자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웅장한 사이즈와 볼륨과 강인한 이미지를 미리 느껴보실 수 있도록 카모플라주가 적용된 파스만을 미리 선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발판걸음, 파스만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세상, 기아 최초의 정통 픽업, 파스만의 실체를 세계 최초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크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